네, 안녕하세요. 안내카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증상인지 유증상인지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무증상과 유증상 모두 TSH가 이렇게 감소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상, 즉 1차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프리티포가 이렇게 증가해 있고,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프리티포가 정상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증상, 즉 프리티포가 실제로 혈액 검사에서도 높아진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정상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심장 질환의 어떤 위험 요소가 올라가고,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 요소가 정상인들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티포, 즉 갑상선 호르몬이 그렇게 많지 않고 TSH만 낮아져 있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문제가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심방세동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았었고,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도 더 높았었는데, 특히나 TSH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위험 인자가 더 올라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서도 무증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질환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직 좀 확신을 할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TSH가 이렇게 0.1 미만으로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TSH가 0.1 미만으로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고령인 경우에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치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5세 미만일 경우에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이 있다거나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폐경기 여성 혹은 갑상선 항진증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치료를 하고, 만약에 증상이 없더라도 젊은 사람들일 경우에서도 만약에 TSH가 이렇게 0.1 미만으로 매우 심각하게 낮아져 있을 경우에서는 치료를 고려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0.1에서 0.4 사이에서는 젊은 사람이고 위험 요소도 없고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젊은 사람은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일 경우에서는 0.1과 0.4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할 수도 있겠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레이브스병 치료 파트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브스 병에서 어떤 임상 경과를 띠는데, 그때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경과를 띌수 있겠죠. 이때 만약 0.1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고령이면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항갑상선제나 혹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0.1에서 0.4지만 낮아져 있는 상태, 애매하게 낮아져 있는 이 상태일지라도 고령이거나 이런 심혈관계 리스크가 있다거나 폐경기 여성일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항갑상선제나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권고해 볼 수,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진 않지만 이런 독성 결절과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유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과 심방세동을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증상 기능 항진증을 치료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트와는 상반되는 내용이죠. 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고령층에서는 아직 에비던스, 증거 수준이 높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지 말고 그냥 경과 관찰을 해봐라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고령층에서 나타난다라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라고 우리가 서로 상반되게 암기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5세 미만일 경우에서는 증상이 있거나 심혈관계 리스크가 있다거나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있다거나 이미 진단 받았다거나 폐경기 여성에서는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이든 미만,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TSH가 0.1 미만으로 매우 낮아져 있는 경우에서는 가급적 치료를 고려해라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